something. 제냐타 정크레 2200점대 제냐타 정크레 다시는 분. 한번 볼까요? 정크레. 정크 제냐타. 판을 두 개를 보내셨네. 일단은 하나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 되죠? 아까 2200점대 골드. 골드 정크레 제냐타 하시는 분. 정크레 더 이거 늦게 오셨나요? 아 좀 늦게 도착을 하셨네. 어쩔 수 없다. 입구에 박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박아두는 건 괜찮죠. 왜냐면 시메타르 호탑도 여기 두 개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 더 걸리면 최대한 딜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입구 쪽에 평타술 준비하셔야죠. 아 정크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일단 기본적인 제일 첫 번째는 게임 시작할 때부터 바로 딜을 넣을 수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곡사 영웅이라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구 쪽에는 무조건 진짜 평타 쏘시는 게 좋아요. 자리아 에너지가 차든 안 차든 자리아가 상대가 자리아가 있든 디바가 있든 일단은 입구 쪽에 평타 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덫은 안 박더라도 평타만 뿌려도 충분히 이득을 봐요. 일단 상대 위도우 메르시 있는 거 확인됐죠? 그만 위도우 버렸고 메르시 올라오는 거 확인됐죠? 덫 한번 뿌리셔야죠? 덫 부셔졌기 때문에 덫 한번 엿다가 뿌리시고 더 던져야 돼요. 더 던져놔야 돼. 미리 던져놔야 돼. 왜냐면 다음 덫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덫 먼저 덫 먼저 덫 오케이 늦긴 했는데 덫 먼저 쿨 돌 때마다 덫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에 우리 내 덫이 없는 상태라면. 그리고 호구 뭐 있죠? 조심! 어우 와 이거 조심하셔야죠. 호구 보이잖아요. 지금 포지션 바로 호구 보였어요. 이거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제일 안전한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계속 가셨어요. 호구 에임이 지금 안 좋아서 안 맞은 거지. 호구 에임이 안 좋아서 지금 안 맞은 거지. 호구 에임이 살짝만 좋았어도 그냥 끌려서 죽는 각이거든요. 위도 있는 거 확인했고 위도 봐주는 건 나쁘지 않았고 맥크리 오른쪽 들어오는 거 확인했죠? 오케이. 아 조심 살짝 빠지면서 그래도 잡혔다. 이거 방벽 위로 쉬프트 던져가지고 날려줘야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 상대 위치가 보이는 상태잖아요. 라인하트로 방벽을 여기 들고 있고 뒤쪽에 아나, 맥크리 그리고 뒤에 한 명 더 있었죠. 메르시까지 있는 상황이면 이쪽 방벽 뒤로 쉬프트 던져가지고 딜을 넣어주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쉬프트 안 던지셨어. 방벽 위로 던지면 라인하르트 점프하고 나머지도 맞으면서 날아가거나 할 텐데 지금 4명 다 모여있는 상태잖아요. 쉬프트 던지면 지금 4명 다 맞는 각이거든요. 여 뒤로 여 위로 근데 안 던지셨어 쉬프트를. 그냥 일단은 아나 각에 냅두셨어요. 잡기는 잡겠네. 못 잡았네요. 좋았어 잡았어. 메르시 궁 빠졌으니까 야! 타이어 메르시 궁 딱 들리자마자 바로 Q 눌렀어야 돼. 바로 눌렀어야 돼. 왜냐면 메르시 궁 쓰고 메르시 상대가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아나고 움직이기 전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어도 시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전 시간이 맞으려면 메르시 궁 소리 딱 들리자마자 바로 타이어 눌렀어야 돼. 바로 Q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눌렀어야 돼요. 여기서 타이어 누르고 바로 썼어야 되는데 일단은 잡으려나? 일단 잡네요.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눌렀으면 메르시까지 같이 따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못 막아 그냥 시간만 끝나는 식으로 해야 돼. 못 막아. 밑에 있는 힐러나 잘라줘서 그냥 좀 더 꼬이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나 평타 보이잖아요. 보라색 평타 보이죠.
위도 이쪽에 왼쪽 아래 있는 거 지금 확인됐고, 위도 평타 보이죠? 위도 평타. 여기 끝을 따라가면 위도가 있겠죠? 그리고 아나 평타 보이죠? 아나 끝을 따라가면 아나는 지금 정컬의 발 밑에 있습니다. 위도는 그 왼쪽에 있고. 이거 아나 잘라줬어야 돼. 이거 시프트 쿨 돌아오거든요. 앉아가지고 일단 매크로한테 최대한 맞게 하고 시프트 쿨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아나 발 밑에 있는 거 확인됐고. 아. 이거는 화양강타 봤으면 피하고 저 밑에 있는 아나 자를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한번 저 잡아주면 좀더 리스폰이 좀더 꼬일 테니까. 아, 근데 이것도 상대가 저렇게 못 먹는 것도 진짜 신기하다. 포기해야지, 포기해야지,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죠. 이거 죽어. 죽어.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로드 오브 그랩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아까 저기서 한번 썼죠? 저기서 한번 썼죠? 여기서 로드 오브 그랩 쓴거 보였죠? 로드 오브 그랩 8초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8초를 세보세요. 30초죠? 그럼 22초에 쿨이 돌아와요. 27, 26, 25, 24, 23, 22. 여기서 로드 오브 쿨, 그랩 쿨 이미 돌아왔어.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거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좋을 텐데. 일단은 호우가 그랩을 안 씁니다. 우리 자리아님이 케어해주고. 맥클이 오른쪽 돌았다는 거 말했고, 맥클이 있는데 평타 쏴주고, 덫을 앞에 박아야죠. 덫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 아, 너무 쉬프트 아래쪽으로 던지셨어. 타이어 쓸 준비해야죠. 타이어. 좋아. 아. 아나 자르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잡을 것 같긴 하네요. 석양 중량 쌌다. 이거 아나 먼저 자르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상대방 유지력 때문에 힐러들 먼저 잘라주는 게 최고로 좋아요. 상대가 수비가 아니고 공격이라면 더더욱 공격 측 입장에서는 리스폰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힐러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아나라면 더더욱. 그래서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아나를 잘라주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로드오브보다는 일단 막긴 막았죠. 정면에 라인이랑 아나 라인 잘라 라인 아나 잘라 넣어. 오케이, 바로 잘라주는 거 좋죠? 바로 아나 잘라주는 거야. 괜찮아, 죽어도 돼. 아나 잘랐으면 할거다 했어. 아나 자르고 메르시 공 빠졌으니까 할거다 했어. 아, 이거는 위험한데? 위험한데? 메이 시프트 쓰긴 했는데 일단은 부활 있는 상태고. 덫을 왜안 쓰셔? 덫을 왜안 쓰시지?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여기 덫 좋은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때 덫을 안 쓰시고. 쓸모없는 데서 덫을 막으셔. 쓸모없는 데서 덫을. 저기에 상대가 올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비비고 있는데. 석양 오른쪽 왼 맥크리 봤죠? 석양 바로 왼쪽 가면 석양 바로 돌아봐야죠. 지금 라인 잡을 때가 아니야.
3팀 각 3팀. 일단은 정크는 더 활용을 안 하시고 너무 포커싱이 약간 잘못된 데가 있어. 탱커 위주로 너무 치시는데 딜러 칠 수 있는 상황에선 딜러 치는 게 좋습니다. 누님 골드 되신 줄 알고 깜짝아. 아, 이어네스 토체리님? 뭐, 예, 맞는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으르네스 쇼리님? 예, 감사합니다. 타이어 쓰는 것도 약간 한 타임씩 내주시고. 시프터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프터 활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포커싱 하는 것만 좀 더 맞추시면 될 것 같아. 딜러나 힐러 자를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그거 먼저 자르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탱커가 앞에 있더라도 자를 수 있는 상황, 그 딜러나 힐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탱커를 치는 게 맞는 건데 우선순위는 딜러나 힐러입니다. 방벽을 깨야 될 때 아니면 굳이 탱커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탱커를 치면 상대 힐러가 힐을 내주고 그러면 힐러 궁이 빨리 찹니다. 특히 상대 아나 궁이 빨리 차요. 웬만하면 딜러나 힐러를 먼저 잡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거 우리 팀 다 죽어서 빼야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돼. 상대 로드 오그도 어지간히 못 맞추네. 그래,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맞추네 로드 오그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냐타 픽 자체가 별로 좋은 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팀 픽은 또 왜 이래? 오케이. 자, 들어간다. 아니. 초월수고 어디 가셔? 아니, 초월수고 어디 가셔? 초월수고 지금 메이 치명상 있는 거 보셨는데 어디 가셔? 석양, 아니, 거기 아니죠. 여기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오이씨. 죽으실 뻔 했어요. 아니, 사운드만 들어도 난 들리는데, 왜 못 보셔? 보세요. 석양 소리 엄청 잘 들리잖아요. 바로 석양 왼쪽 뒤에서 금방 사운드 들렸죠? 그럼 이쪽 둘러봐야죠. 이쪽. 지금 안 보이는 데만 계속 보시는데 그럼 여 뒤에 없을 거니까 여 위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매크리 발작 발소리 계속 들리잖아요. 뚜벅뚜벅. 봐봐. 이거 매트릭스 없었으면 그냥 뒤졌다. 매트릭스 없었으면 두 명은 뒤졌다. 제일 잘하는데? 어? 제네타가 제일 잘하는데? 어쩜을 취하는 중. 함께해 주시오. 너 따봉 먹어. 사람이랑 하니까 기분이 다 왜 입도로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런 거야? 와, 저 요새 신경이 뚫린다. 아, 이게 두 판이구나. 한 판짜리가 아니고 한 판짜리구나. 한 판짜리 두 개로 나눈 거구나. 매크리 뒤에 있어. 매크리 뒤에 있어. 매크리 뒤에 있어요. 사프리 기본적으로 살짝 안 되시네요. 살짝 여기 저 보세요. 전 지금 화면에 메이커리가 안 보이는데 메이커리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운드로 보세요. 일단은 한 대 맞았죠. 왼쪽에서 메이커리 2층에 쏘는 거. 아래쪽에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2층이 있을 거 확실하고 한 대 맞았죠. 그리고 메이커리 발소리가 뚜벅뚜벅 계속 들려요. 우리 팀 메이커리 말고 위쪽에서 들리거든요. 이쪽에서. 그리고 뒤에 지금 평타 쏘는 거 보이잖아요. 왼쪽 뒤에 바로 뒤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 있잖아 왜 그리. 그러니까 나는 화면을 안 돌리고 소리만 들었는데 위치를 아는데 화면까지 다 보고 계신데
못 보면 안 되죠. 아, 얘네 뭐냐? 에이 잘 맞다. 나 아까 심해 했는데 심해 또 해봐. 또 하면 혼나? 좀 막아봅시다. 2분만 막아볼게요. 2분만. 네, 이건 사플 같은 경우는 게임 많이 해보면 대충 강호입니다. 전 시즌 1부터 했던 유저라서 뭐 아직까지 은장 다른 달만큼 많이 한 유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시즌 1부터 했던 유저라서 알죠? 소리 들으면 무슨 소리고 어디서 들리는지는 많이 안 들어봐도 알지 않나요? 그냥 사운드 방향이 그래서 들리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버워치가 사운드 효과가 굉장히 사운드 방향성이 굉장히 진짜 잘 돼 있는 게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돌비 애트모스라는 기능이 시범적으로 첫 번째로 게임에 적용된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운드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어디서 들리는지 대충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사플이 안 되면 다른 게임에서 사플하기 더 힘들어요. 오버워치는 진짜 사플하기 쉬운 게임이에요. 진짜. 진짜 사운드 방향성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놨어. 우선 메리 좀 잘라놨어요, 여러분. 라인 올릴게, 라인 올릴게. 라인 얼었다, 라인 얼었다. 라인 컷. 아나 패탈기. 제나타 포지션이 너무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라인 올릴게, 라인 올릴게. 또 제나타 포지션을 좀 앞으로 잡으실 거면 저도 제나타 포지션 제나타 포지셔닝 자체를 상당히 앞으로 잡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앞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여기서 왜 뒤로 그냥 계시지 왜 여기서 여기 왜 들어가셨어? 여기 왜 들어가셨어? 이거 라인한테 밀린 거는 여기는 라인한테 밀린 거 같고 이거 망치 받고 이쪽으로 빠지는 선택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쪽으로 이쪽에 라인 혼자 있는 상태고 우리 팀 비트 썼잖아요. 그럼 우리 팀원들 다 지금 여기 있고 우리 팀원들 이쪽을 밀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힐킹 먹을 그것보다 이쪽으로 빠지는 게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을 것 같은데 잘해준다 팀이. 제나타 같은 플레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상당히 자리아는 저기 어떻게 올라갔대? 제나타 포지셔닝이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을 잡고 계신. 저 메르시 먼저 포커싱. 송 하나 볼 때가 아니에요. 메르시 보고 그 다음에 솔져 봐야죠 이거는. 솔져 봐야죠. 솔져 오른쪽에 있는 솔져 프리딜 넣고 있는 솔져. 아니 안아 볼 때 아니죠. 솔져 솔져는 맥크리가 하나 잘랐네. 팀이 잘해줬네 이것도. 이 맥크리야 감도 미쳤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써. 이 맥크리 감도 미쳤는데 한 2 DPI 한 3만 쓰는 것 같은데 감도가. 왜냐면 감도 보세요. 이 에임이 한 0.1mm씩 0.01mm씩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0.3mm 한 0.5mm씩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한 번 조금씩 움직일 때 한 틱당 움직이는 게 엄청 빠르겠어. 자기도 주체 못해서 에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고 에임이 튀겨 이렇게 튀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거든요. 에임이 보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때요? 이런 거 보시면 게임이 전반적으로 튀는 거 보니까 일단 감독 굉장히 높게 쓰네요. 저 맥그리 저분이. 일단 이분도 피드백 해드리시면 일단 제네타 포지션이 너무 앞쪽에 계시고 아까 궁 쓰고 왜 거점 쪽으로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팀원한테 힐을 주셔야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우클릭 좌클릭 쓰는 거는 제가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한 만큼 많이 본 게 아니라서 피드백 못 해드리겠고 정글 하시는 거는 덫을 좀 자주 까시고 타이어 타이밍 조금 더 빨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프트 쓰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뿅타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나쁘진 않고요. 더 쓰시는 것만 좀 잘 쓰시고 포지셔닝만 제나타 정크렛 둘 다 정크렛도 좀 너무 위험한 포지션 가 계시는데 둘 다 포지셔닝을 약간 더 수비적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만 해주면 딱 될 것 같습니다.